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돕기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와 용산교구협의회가 오늘 애도와 희망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이들은 상처받은 유가족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잔잔한 선율의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이태원 한가운데 울려 퍼집니다. 생각지 못한 참사로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이들을 보낸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하는 연주입니다. 음악으로 유가족의 마음을 치유할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와 용산교구협의회가 진행한 애도와 희망 예배는 매서운 날씨 속에서도 시종일관 잔잔한 분위기로 이어졌습니다. 한목협 대표회장 지영은 목사는 유족과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넉넉하기를 바란다며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 전체가 참사를 진심으로 애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또 유가족 또 피해자분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또 우리 사회 전체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 그거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용산교구협의회 회장 지성호 목사도 한국교회가 끝까지 유가족 곁에 있어주자고 당부했습니다. 지금 유가족들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유가족들을 위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갱신을 목표로 각 교단 목회자들이 활동하는 한목협은 매해 성탄절이면 소외된 이웃을 찾아 위로하는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올해는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이 가장 소외된 이웃이라는 생각에 참사 현장 인근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목협은 이번 참사가 갈등을 증폭하는 계기가 아니라 사회 구조를 개혁하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성숙한 자세로 뜻과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